원래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까 고려도 했었어요, 저희 가족끼리. 결국 그렇게 트렉스를 사게 되었죠. 확실히 앞모습이 더 민족적으로 변했어요. 이 벌집 모양 그릴 것 같은 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GM의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이거는 액티브 모델입니다. 우선 주행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어봉의 디자인은 당연히 트렉스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액티브 모델이라서 그런 건지 레드라인 그런 스티치 없고 그냥 이쪽에 쉐보레 마크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어봉 디자인 다시 봐도 참 귀여우면서도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 RS면은 더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었겠죠. 트레일블레이저의 수납 공간은 가운데 쪽에는 세로형 배터리 무선 충전대가 있고, 그다음 두 개의 컵홀더가 있는데 캔을 담을 수 있을 정도랄까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사이즈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지만요. 이거 넣어봐야 알겠죠, 직접. 그다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수납 공간 꽤 돼가지고 지갑 같은 거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쪽도 이거 열 수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따로 여기다 꺼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공간이 좀 더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깊으면서 이 폭도 적당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도어 쪽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꽤 되기 때문에 많은 요소의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이런 언덕 구간에서도 밟는데 꽤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렉스가 1200cc였다면 트레일블레이저는 1300-500cc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트렉스에 비해서 배기량이 아주 살짝 높죠? 150cc. 근데 배기량이 살짝 높다 해도 제가 느껴본 건데 트렉스랑 가속감 그렇게 별 차이는 없다? 트렉스도 잘 나갔었고 지금 현재 트레일블레이저도 지금 가속감 무난하게 밟는 건데 속 시원하게 나갑니다. 저는 1350cc여가지고 4기통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담이지만 트레일블레이저가 막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부분 변경 전 모델이죠. 그때 당시 트렉스는 풀체인지 나오기 이전이고, 원래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까 고려도 했었어요, 저희 가족끼리. 물론 트렉스를 선택했지만 이거는 거의 도착하기 직전에 제가 이 얘기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실내 분위기 요소 자체도 보면은 트렉스랑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전 트레일블레이저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실내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확실히 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트렉스의 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면은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액티브 기준이 한 3,000만 원 가량 정도 하고, 이건 4륜 모델이 아니에요. 4륜이었다면 3,300만 원 그 정도의 가량이 되었겠죠. 트렉스가 액티브 모델이 2,70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RS가 2,700 후반대였나 그 정도로 기억하고, 근데 차급 사이즈를 보면은 트렉스가 더 길죠.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도 이전 모델 보면서 오랜 사랑을 많이 받았었으니까요. 공도에서도 RS 모델이든 뭐 액티브 모델이든 뭐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 들어섰는데 한번 여기서 어시스트 기능 한번 써보도록 하죠. 차간 거리 조절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버튼은 바로 요 밑에 스탑 앤 고 버튼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나저나 이 체커 기는 스포츠 모드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셔야 될 게 있다면 능동 기능까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뭐 핸들을 떼도 차선 이렇게 중앙 유지해주면서 가주진 않아요. 이건 명심하셔야 되고, 이건 트렉스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절대 이번엔 손을 떼선 안 되고, 그래도 약간의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반자율주행 딱 키고 가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소형 SUV잖아요. 뭐 물론 요즘 소형 차들이야 다 승차감 좋긴 한데, 그래도 소형차는 웬만한 중형차나 뭐 대형차다운 그런
승차방까지 서스펜션 기능까지 갖춰져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많이 피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면서 간다면야 뭐 필요할 이유가 없죠. 뭐 아무튼 실내 분위기가 트렉스랑 비슷해서 센터패샤 이거 그냥 터치식이에요. 네, 들어가서 이렇게 공조장치 사실 이 밑에도 있는데 이 위에서도 조작할 수도 있어요. 계기판 디자인도 이거 똑같은데 야 이거 다시 센터패샤랑 계기판 디자인 보니까 LCD여서 화질 깨끗하고 뭔가 그 센터패샤랑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런 게 딱 보이고 사이즈도 크니까 조작하기도 더 편안하죠. 현재 모델은 액티브라서 액티브는 노란색? 이거 연두색이라고 해야죠. 연두색을 많이 강조했는지 또 완전한 연두색보다는 좀 노란색이 섞여 있어요 이게. 아 여러분들 저 생명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인지 이 시트에서도 보고 여기 대시보드 쪽이나 옆에 이런 쪽 보면은 옐로우 그런 연두색 실선 스티치가 좀 있어요. 다만 핸들은 그냥 똑같이 검은색이네요. RS였었다면 여기까지 빨간색 이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트렉스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D컷을 사용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동그란 디자인 채택했네요. 뭐 RS면 이거 D컷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핸들 디자인 이것도 트렉스에서 본 거랑 비슷해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실내 분위기를 잡아주려고 그런 건지 이거 플라스틱? 뭐 알루미늄 같은데 여기 밑에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여기에 브라운 색상으로 좀 표현을 많이 했어요. 브라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플라스틱 겸 알루미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급감 있죠. 사실 브라운이 고급을 좀 강조한다는 의미잖아요. 이 대시보드 여기는 이거 봤을 때는 인조가죽 같고 뭐 위에는 당연히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우레탄 그런 소재고요. 근데 도어 쪽에 이 부분은 이거 직물입니다. 이 정도의 실내 분위기면은 나이 지긋하시게 드신 중년층 분들 보기에도 과하지도 않아요. 이 스타일이 적당해가지고 심지어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아 뭔가 이쁘장하고 멋있네 이렇게 보일 스타일이고 제가 봐도 실내 분위기가 멋있어 보여요 상당히. 그래서인지 트렉스를 시승해왔던 저로서는 트렉스랑 같은 하위 호환 느낌인가 아니면 트렉스보다 좀 상위 호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배기량 자체가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높긴 하니까요. 거기에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4륜 모델도 있잖아요. 그런데 300만원을 주고서 4륜 모델을 구매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물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눈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내릴 수도 있고 비가 좀 많이 내린다든지 그렇잖아요. 뭐 아니면 사는 지역이 지형 자체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4륜 선택해볼 그런 고려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유튜브 오프로드 영상을 봤었어요. 시승행사 이거 출시되었을 때 오프로드에 완전 적합한 차량은 아니어도 뭐 어느 정도 오프로드성 그런 거에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륜이면은 좀 오프로드에 아무래도 좀 뛰어나니까 4륜이 웬만해선 잘 잡아줄 것 같아요. 이런 지형 같은 물론 3,300만원 가격이면은 중형차 한 대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이 되긴 하겠죠. 아니면 준준형이든. 야, 가속감 지금 막 밟아봤는데 시원하게 나가네요. 물론 밟으면은 왕 하는 소리는 이게 전해져 오는데 상기통 치고 이 정도면은 꽤 좋은 거죠. 노면이 좀 살짝 무른 그런 구간도 있긴 있는데 근데 승차감 하나는 꽤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쌓일 정도 그런 건 없고요. 아무튼 잘 잡아주긴 하네요. 이걸 한번 저도 오프로드 행사 가서 체험을 해보고 싶긴 했는데 물론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인플루언서 자격 기준 미달이어가지고 사실 잘못이니까요. 네. 또 프로트 행사에서 그 정도였다면 승차감이 꽤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시트에서 전해져 오는 충격이 없어서 아 마침 시트 얘기 잘 꺼내야겠네요. 시트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인조가죽의 그런 소재인데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아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면서 왔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같이 쓰면은 승차감 그런 거 더 그냥 좋게 느껴지죠. 필요할 걱정도 없고요. 근데 시트 디자인을 보면은 액티브여도 연두색 겸 노란색 스티치가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스포츠적인 그런 시트로 보여요. 안 했으면 더 보였겠지만. 아 지금 비가 와서 제가 완전하게 지금 속도를 높이진 못하는데 이야. 근데 이게 버킷 형상은 아니어가지고 몸이 쏠려져 나갈 것 같긴 한데 차는 잘 잡아줘요. 뭐 유동치고 그런 거 없이 차만 잘 잡아줘.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은 좀 쏠려 나갈 것 같거든요. 버킷이 아니기 때문에. 오 코너링 이 정도에서도 잘 잡아준다면요 만족합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아까 전에 트레일블레이저를 고려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꺼내볼게요. 2020년도 코로나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반도체 수급난 직전에 왜 가족들이 트렉스를 선택했는지. 사실 제 동생이 아직 대학생활 하고 있었고 그것도 밑에 전주에서 어머니 마티즈는 폐차를 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차 한 대 필요했었고 어차피 당시 트렉스는 사골 모델이었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완전 막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거. 진짜 따끈따끈한 신형이었으니까.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가격이 좀 비쌌어요. 비싸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동생이 교사였다면 트레일블레이저를 선택했겠죠. 좀 돈을 더 줘서라도. 근데 어차피 동생은 교사 직전이었고 전주에 있었고 당시 어머니는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근데 회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차를 쓸 일이 정말 없어요. 제가 끄는 말리부보다도 끌 일이 정말 없었거든요. 한 2, 3주에 한번 끌까 말까 이 정도예요. 어쩔 때나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두 번째 차량은. 그렇기 때문에 운행도 많이 안 할 건데 뭐하러 비싸게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느냐. 차라리 뭐 가격이 저렴한 트렉스를 사자 해서 결국 그렇게 트렉스를 사게 되었죠. 아 근데 트레일블레이저 제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뭐 같은 브랜드로서 이렇게 뭐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트렉스 선택하게 되었었고 지금은 물론 트렉스도 이제 풀체인지가 되었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이고 이제 트렉스도 타보면서 알겠지만 사고에 비해서 완전히 환골탈퇴 되었기 때문에 기능도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이었다면은 어떤 걸 선택했을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워낙 둘 다 좋으니까 이거는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현 상황에서 트렉스도 구매 안 했었다면 말이죠. 가속감도 시원하면서 이 정도 코너링에서도 속이 시원한데요. 야 RS 모델이었다면 엔진 당연히 똑같아도 시트나 그런 요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스릴을 느꼈을 수는 있어요. 이거 결론 말씀드리자면 트렉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트레일블레이저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 추천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시승해보셔서 두 모델 잘 비교하셔서 선택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쉐보레 오너로서 지금 둘 다 재미있게 탔어요. 물론 트레일블레이저는 4륜 모델도 있지만 야 이거 선택하기 진짜 어렵겠는데요. 물론 가격을 생각해본다면 액티브 기준으로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트레일블레이저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그런 것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 선택할 수도 있고 트렉스는 뭔가 스포츠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물론 트레일블레이저도 스포츠적인 그런 요소가 있긴 있어요. 앞에서 보면 말이죠. 이거 뭐 외관에서 설명드릴 것이지만요. 자 주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앞모습을 바라보는데요. 일단은 라이트부터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라이트 디자인은 좀 살짝 똑같았는데 뭔가 부분 변경된 이후로는 좀 길어진 느낌은 보이네요. 그리고 이 그릴도 보면 이거 제가 봤을 땐 이게 뭐 브론즈 그런 느낌으로 살짝 그 준 듯한데요. 여기 보면은 색상 반사도 꽤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는 제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데일라이트고 이거는 진짜 헤드라이트는 이 밑에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그릴은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곳곳에 이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보면은 이 진짜 카본은 아닌데 뭔가 카본의 그런 느낌 형상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무늬를 채택한 것 같아요. 이 밑에도 이거 반사 잘 되게끔 이것까지 갖춰져 있고요. 검은 색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고 검은색이네요.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번에 나온 트렉스 아시죠? 제가 탔었던 모델 그건 물론 RS지만 트렉스랑 살짝 형상이 비슷해 보여요. 디자인 자체 보면은 저는 부분 변경 전 모델을 봤었지만 부분 변경 전 모델 역시 좀 사이버네틱하고 좀 로봇 형상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얌전했다면 이번엔 좀 다소 카리스마가 있어진 느낌이죠. 트렉스에서도 제가 그 말 했었잖아요. 카리스마 좀 있다고. 물론 색상은 이게 살짝 어떻게 보면 연두색에 뭘 입혔다고 해야 되지? 연한 그린이라 해야 되나? 이번 색상은 좀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이건 저 같은 남성분들이 보기에도 딱 좋은 그러니까 어중간한 그런 밸런스 있는 스타일이죠. 확실히 앞모습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이 벌집 모양 그릴 같은 것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날카롭게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여성분들이 보더라도 이뻐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레일블레이저는 인기가 많은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디자인 감과 그런 걸 많이 채택해야겠죠. 앞모습 잘 봤고요. 그럼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앞모습이 트렉스랑 비슷해 보였다면 옆모습은 그대로 트레일블레이저 느낌을 살리기 위해 사실 이건 부분 변경이잖아요. 변형된 곳이 사실 옆모습은 없다고 봐야죠. 트렉스는 크로스오버잖아요. 즉 패스트백 쿠페형 라인이었는데 그래도 트레일블레이저의 세계관을 그냥 맞추기 위해서 앞모습은 트렉스랑 닮았어도 이거 그대로 그냥 유지는 했네요. 그냥 난 소형 SUV의 트레일블레이저다, 트렉스랑은 딴판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셈인데요. 옆모습이 오히려 더 귀여운 느낌도 있으면서 이게 소형 SUV잖아요. 작으니까. 아 그리고 이게 전 좀 놀랍긴 하죠. 투톤이에요. 밑은 좀 이런 연한 좀 녹색 계열 스타일, 이 위는 블랙에 지붕 자체는 아예 흰색이네요. 투톤이니까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맞춘다면요 이거는 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피를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가 들어가네요. 225에 55, 18인치 휠입니다. 근데 이게 RS 모델은 아니라서 그런 건지 휠 모양이고 그냥 젊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이 검은색을 보면은 마치 바람개비보다도 더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 보이거든요. 아니면 이 은색 이것만 보면 뭔가 평범한 느낌 같아 보이긴 한데 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누구나 탈 수 있게끔 그런 휠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난하게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옆모습이야 트레일블레이저 많이 봤었지만 정말 얌전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게 있으신 분들도 마실용 쓰기에도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옆모습 자체가. 특히 저 테일램프는 제가 어차피 뒤 살펴볼 것이지만 테일램프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 가지고 디자인 이 정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크로스오버 라인은 아니어가지고 뭐 내려오는 형상화가 갖춰졌다든지 뭐 매력 있는 그런 라인은 아니지만 이거 어린아이들이 봐도 이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평범하고 무난한 트레일블레이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테일램프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전 트레일블레이저를 당연히 시승 안 했으니까 테일램프 물론 형상화는 이렇게 똑같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자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나? 이젠 이렇게 또 두 줄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부분 변경이라는 그 느낌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제가 이전 트레일블레이저 뒷모습을 제대로 바라봤었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무튼간에 디자인 변형된 거는 뒷모습 많이는 없어요. 이 밑에 보면은 이거 앞모습처럼 이렇게 브론즈 스타일의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거 머플러는 진짜네요.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고 아 액티브여도 두 개는 들어가네요. 이거 리얼 머플러입니다. 페이크 아니에요. 그리고 4륜 모델이 아니니까 AWD 표시는 없고 그냥 액티브 이렇게 표시만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전륜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에서는 그냥 로봇 얼굴 바라보는 것 같네요. 이 테일램프 때문에
진짜 무난하고 평범한 SUV라는 게 딱 느껴지죠, 뒤에서. 불꽃은 없으니까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트렁크 열고 닫는 방식은 전동식이고요. 지금 트렁크 높이 보시면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안에서 트렁크 높이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금 제 가방 이렇게 뒀을 때예요. 확실히 트렉스에 비하면 좀 좁아 보이긴 하죠. 트렉스는 애초에 크로스오버니까 트렁크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뭐 혼자서 타기에도 좋고, 아니면 가족들 뭐 여행 갈 때도 좋고, 장보기 그런 용도 좋고, 마실용도 좋으니까요. 이쪽에는 여기 이런 수납함이 좀 살짝 있어요, 트렁크에도.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있고요. 삼각대 같이 있고. 아이고. 이 안에 이렇게 있네요. 물론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 같은 거 안 끼지만, 아무튼 여기 밑에 뭐 수납할 수도 있고. 이게 패스트백 크로스오버는 아니니까 확실히 높이는 높아요. 그래서 높은 그런 짐 실을 때도 괜찮고요. 이거는 참고로 그 트렉스처럼 발로 해서 열고 닫는 기능은 없습니다. 즉 킥모션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닫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쉐보레 차는 두 번 눌러야 여기까지 다 열리지. 와, 근데 이런 소형차 치고 이게 크로스오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됩니다. 한 주먹 두 개는 들어가겠는데요, 제 키에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러 친구들 태우고 여행 다니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내 가족 다 태워도 되고요. 당연히 이거 내려오는 라인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간 이 정도는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꽤 많이 남아 돌아요. 키가 크신 분들이 앉기에도 손색이 없어요. 뒤에는 일단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뭐 살짝, 근데 여기 안에가 여기까지 들어가요. 깊어요, 여기 수납함. 뭐 물론 여기 안 흘러내린다면야 뭐 괜찮겠지만, C타입 포트 하나랑 A타입 포트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한국 GM 트레일블레이저 액티브 모델 시승기를 마치겠는데요. 쉐보레 차량은 트렉스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시승을 했네요. 저도 솔직히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래전에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까 고려도 했었기 때문이에요. 뭐 물론 저희 가족은 이전 모델인 트렉스를 선택했지만 확실히 부분 변경되었으니까 확 화려하게 더 좀 멋있어졌고 무난한 그런 SUV로 변천사 되었네요. 근데 이거는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제가 봐도 특히 앞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뭔가 풀체인지 느낌이 더 강하고, 제가 당연히 이전 모델은 타본 적 없었으니까 많이 모르죠. 아무튼 한국GM 관계자분들께 또 이렇게 섭외 요청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량 시승 정말 잘했습니다. 이사 팬메시였습니다. 또 다른 쉐보레 나중에 또 섭외 요청한다면요,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